안녕하세요. 저는 에브넷 코리아라고 하는 그 TI 대리점인데요. TI 제품을 한국에서 유통하는 회사에서 FA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남전자에서 오디오를 한 8년 정도 개발했고요. AVR이나 뭐 멀티미디어 시스템, 이런 DVD 뭐 이런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오디오 DSP나 아니면 다른 암 종류 그쪽을 기술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PA 업체에서 오셨다고 들어서요. 그 TI에서 오디오 DSP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뭐 AVR이나 이런 특정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말고 PA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그 SDK 자체도 특정 커스텀한테만 릴리즈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반 커스텀한테 릴리즈가 되게끔 웹에 이제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PA 업체에서 오디오 DSP를 이용해서 TI에서 만든 오디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이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좀더 접근하시기가 나은 편이고요. 예전보다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 오늘 하루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교육 일정을 잡든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목차를 좀 보시면요. 예, TI에서는 그 일반 제너럴 DSP를 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전부터 이제 개발을 해왔죠. 개발을 해서 이제 커스터머한테 그거를 이제 납품을 하고 그래 왔는데요. 그 제너럴 DSP를 가지고 오디오 프로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내부적인 하드웨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IO를 바꾼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일반 제너럴 DSP를 오디오 DSP로 이름도 바꾸고 해서 일반 제너럴 DSP는 이름은 TMS 320뭐 C 이렇게 나가는데요. 오디오 DSP는 DA 뭐 6X, 7X, 8X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포트가 가능한 디바이스는 이제 8X가 현재는 서포트가 가능하고요. 7X까지는 현재는 이제 서포트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수 있는 디바이스는 DA8X고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 대한 오버뷰를 좀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앞에 있는 EVM입니다. EVM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PAF인데 요거는 이제 퍼포먼스 오디오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TI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오디오 프로덕트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이 전반적인 패스라든가 중간에 오디오 프로세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자가 손쉽게 넣고 빼고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든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스탠다드 PA를 다운받아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우선 요렇게 어젠다를 정해놨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DA8X에 대해서 블록 다이어그램하고 CPU 코어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페리퍼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TI DSP는 그 이제 다른 타사 제품보다 이제 나은 점이 이제 픽스드 포인트하고 플로팅 포인트 연산까지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2비트, 64비트까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게 조금 다른 DSP 구조들보다는 플렉서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SP는 말씀드렸다시피 6X부터 7X, 8X까지 나와 있는 형태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오디오 포맷들은 지금 현재 그 위에 디바이스에서 전부 다그 커버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는 되게 이제 로열티를 내고 로열티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현재는 뭐 돌비, DTS 이런 IP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물론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분들한테만 제공이 됩니다. 그거는 그건 특별하게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뭐 MP3라든가 AAC, FLAC 뭐 이런 것들은 로열티만 내면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DA8X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현재는 여기서는 보시면 돌비 볼륨, 오디세이, DTS, HD급 오디오까지 전부 다 커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하게는 지금 현재는 일반 커스텀한테 릴리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런 오디오 포맷을 그냥 디코딩하는 거 이외에 USB 단자가 있습니다. USB 2.0 단자가 있어서요. USB를 이용해서 아이팟 다킹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도 이미 릴리즈가 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디오 말고 일반 커스텀한테 제공이 될지는 정확히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C67X 코어는 지금 250MHz 속도가 이제 조금씩 발전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C674X에서 456MHz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00메가도 있고 300메가부터 456메가까지. 그거는 이제 얼마나 빠른 뭐 알고리즘이 필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디바이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예, 요건 디바이스는 DA8X에 대해서 내부 블럭인데요. 우선 DA8X가 어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DA 시리즈는 DA830부터 805까지 있는데요. 위에 쪽에 830 같은 경우는 DSP674X 코어랑 ARM9 코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RM9 쪽에서는 리눅스 OS를 올려서 사용을 하고요. DSP 쪽은 DSP BIOS라고 하는 TI에서 만든 RTOS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공이 된 솔루션은 ARM 쪽에서 리눅스 OS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이 구현이 된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네트워크 오디오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인터넷 라디오 같은 거예요. 판도라나 그뭐 넷플릭스 아니면 뭐 미국 쪽은 판도라 같은 인터넷 라디오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청을 하고 조그만 뭐 썸네일 같은 거는 그런 것까지 이제 다운로드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구현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암 쪽은 아니고요. 이제 DSP only 디바이스들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DA 지금 DA only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 되겠고요. 810부터 808, 그다음에 요 밑에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지금 QFP 패키지랑 BGA 패키지랑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DA808 DSP only 디바이스의 내부 블럭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요게 DSP 코어고요. C674X 플러스 코어고 요거는 픽스드 포인트하고 플로팅 포인트가 연산이 같이 가능한 DSP 코어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고요.
아이캐시 32KB, 디캐시 32KB.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캐시, 데이터 캐시 이렇게 캐시들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구조는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라 그래서 프로그램, 어드레스 이게 다 따로따로 갑니다. 그래서 DSP 구조가 이제 연산에 가장 이제 적합하게 빠른 속도로 연산할 수 있게끔 데이터 버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SRAM으로도 쓸수 있는 L2 캐시라고 부르는 256K 바이트 메모리가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128K 램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많은 램이 있고요.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K짜리 롬이 존재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특정한 IP에 대한 패치 코드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거냐면 현재는 이제 돌비 디지털이라든가 돌비 트루 HD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패치된 내용들이 돌비가 나중에 이제 릴리즈된 내용들이 요 패치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패치 버전에 따라서 이제 디바이스 네임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페리페럴로는 EMIF 이거는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고요. 외부에 SDRAM이라든가 플래시하고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타이머, GPIO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디오 포트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멀티 채널 오디오 시리얼 포트라고 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의 오디오 포트들로 이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I2S 포트들로 설정을 가능하고요. 클럭들은 여기에 따르는 클럭들은 인풋도 받을 수 있고 아웃풋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통신 포트들이 있고요. MMC SD 카드 인터페이스, 뭐 SPI, 그다음에 USB, 풀스피드 이런 쪽으로 가능하고 그 클럭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고요. 요것들은 말씀드린 내용이고 예, 굉장히 많은 채널의 오디오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6 different clock r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풋이나 아웃풋 클럭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뭐 32kHz, 44.1kHz, 48kHz, 192kHz까지 현재는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810 디바이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810은 스피드는 이렇게 456까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핀이 조금 많아졌고 내부 코어나 이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핀들하고 페리퍼럴들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경우고요. 패키지도 조금 다르고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DA830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DSP 코어하고 ARM 코어하고 같이 존재를 하는 이제 원 SOC 싱글 SOC고요. DSP 쪽은 코어는 동일합니다. 내부 메모리 구조는 동일하고요. 웹 이제 ARM 코어가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리눅스를 올려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ARM에 올린 리눅스가 시스템 전체를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ARM을 통해서 ARM이 이제 페리퍼럴들도 관장하게 되고요. 그 페리퍼럴들을 통해서 들어온 스트리밍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DSP에서 처리가 돼서 바로 페리퍼럴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S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리눅스, 하나는 DSP 바이오스라고 하는 RTOS가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TI의 C6000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TI에는 그 C2000 코어, C5000 코어, C6000 코어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2000은 DSP 코어의 외부 페리페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CPU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처럼 쓸 수 있으면서 DSP 연산을 어느 정도 가능하는
그런 디바이스 군으로 돼 있고요. C5000은 이제 로우 파워 쪽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C6000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DSP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C6000 코어는 이제 리스크 코어고요. 그 다음에 8 오퍼레이션 유닛이라고 되는데요. 요거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요 각각의 연산 유닛들이 8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 클락에 요 하나 둘셋넷 똑같이 하나 둘셋넷요 8개의 연산이 원 클락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Improved VLIW라는 건 요거는 Very Long Instruction World라고 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림 내용 중에 지금 레지스터가 지금 32개, 32개 그래서 64개의 레지스터라 얘를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붙여서 64비트를 같이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DSP 그 각각 유닛들의 연산하는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ALU고 그다음 멀티플라이어 뭐 스탠다드 오퍼레이션이나 쉬프트, 그다음에 데이터, 뭐 로드 스토어 이런 종류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 32나 64비트 제너럴 레지스터들을 한꺼번에 데이터들을 로드하고 스토어하고 이런 기능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는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런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TI DSP의 그 로드맵인데요. 현재는 C674 코어가 지금 이 DA8X에 적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C66X는 예, 이미 개발이 돼 있는데요. C674X보다 말씀드렸던 그 연산 유닛들이 여러 가지가 얘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연산 유닛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 클락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유닛이 연산 유닛이 몇 배가 되는 한네배 이상 이런 DSP 코어 내부 구조가 구현이 돼 있어서 굉장히 빠른 리얼타임 프로세싱에 사용이 되고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내용들은 DSP가 이제 오디오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디오 데이터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회 계수기라든가 집회 감별기 그런 집회들을 드르륵 이렇게 넘기면서 각각의 그 사진을 찍어서 이 찍혀진 사진하고 원본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이거를 위패를 감별하고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하버드 아키텍처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 버스가 각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이제 동시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산자가 8개이기 때문에 원 클럭에 지금 8개까지 처리가 될수 있는 거죠. 우선 요거의 가장 큰 이제 일반 MCU CPU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연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DSP하고 MCU하고는요. 이전에 예전부터 나왔던 MCU는 이제 덧셈만 할수 있는 이제 제한적으로 제한이 있었죠. 그거는 만약에 이제 덧셈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러면 이 클럭을 여러 번 사이클을 거쳐서 만약에 더하기가 10번이 있다 그러면 10클럭의 그 연산이 나오게 되는데 DSP는 곱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곱하기 10을 해서 1클럭에 그게 처리가 되죠. 그거가 요한 유닛에서 일어나고요. 그 나머지 연산들이 또 필요하면 나머지 7개에서 또 연산들이 원클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이이 배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배열을 잘 한다면 끊기지 않고 계속 8개씩의 연산이
이제 처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헥사 코드를 만들어서 그 헥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해서 연산이 끊기지 않게 하는 과정이 이제 나중에 심화된 학습에서 이제 다뤄질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부분에서 다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히 보시면 요거는 아까 이제 보신 내용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헥사 코드로 만들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드릴 내용은 뭐 헥사 코드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PASTI가 제공하는 PASTK에서 C 코드 베이스로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코드 베이스 C만 뭐 운영을 하시면 헥사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TI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가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 좀 잘 되어 있는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헥사로 짜는 것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느끼시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 자체 내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C로 짜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DA8XX에서 C로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필터라든가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를 직접 구현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뭐 헥사가 필요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 아니고 이미 구현된 필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 이러면 뭐 헥사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플로팅 포인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좀 이제 기능이 버전 업이 됐다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패치하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코드 사이즈가 5%에서 10% 줄어들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예, 이것들은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C674X 코어에 관련해서 TI DSP는 지금 요 두 디바이스 C64, 67X 요것들은 이제 코드 컴패터빌리티가 있어서 양쪽 코어에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타임 스탬 카운터가 있고요. 지금 16x16 맥, 그다음에 32비트 인티저 멀티플라이어, 그다음에 컴플렉스 멀티플라이어스. 요것들은 이제 연산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인터럽트 관련해서는 그 하드웨어 인터럽트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럽트를 관리하는 부분은 DSP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그 TI에서 만든 DSP 바이오스라고 하는 그 OS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됩니다. 한 열 몇 가지 단계로 태스크의 우선 순위를 나눠서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어떤 그 순위에 만약에 한 뭐 3순위에 태스크 3에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거를 수행을 하다가 그거보다 높은 레벨 2라든가 1이 들어오면 얘를 멈추고 1이나 2로 올라가고 다시 요 그 태스크가 마치게 되면 다시 3으로 내려오는 이런 기본적인 그 태스크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메모리 블럭이 주는 내부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TI는 우선 조금 다른 오디오 DSP 벤더들보다 오디오 DSP에 내부 메모리 블럭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요걸 각각 뒀고요. 이 이외에 레벨 2 메모리라 그래서 SDRAM 하고 요거 이외에 또 128KB SDRAM을 넣었는데 이거가 이게 지금 원 클럭에 지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지금 외부 SDRAM을 달면 그거는
얘보다는 더 느린 더몇 클럭을 더 거쳐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리 속도로 따지면 내부 메모리가 사이클이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내부 메모리가 많아질수록 리얼타임 시그널 프로세싱이 더 원활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I의 장점이 내부 메모리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다른 DSP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TI에서 이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이전에 레거시 뭐 돌비 DTS에서 발생하지 않던 문제가 HD급 돌비 DTS로 넘어오면서 그거를 디코딩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선 그런 돌비나 DTS급들의 소스는 되게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것들인데요. DVD까지 이제 레거시 오디오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가 HD급으로 오면서 이거를 HD급을 넘기기 위해서 그 블루레이나 그런 돌비 트루 HD나 DTS HD나 이런 IP들이 굉장히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고 요거를 또 HDMI를 통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메시라는 포맷으로 또 이제 감싸거든요. 그러면 얘를 메시를 한번 까고 그다음에 HD급 IP들을 이제 디코더를 이용해서 까고 요렇게 해서 실제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PCM으로 디코딩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렇게 까고 까는 과정에서 DVD 플레이어나 이 소스 플레이어 기기들에서 헤더들을 잘못 건네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에 헤더가 몇 프레임이 잘못돼서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헤더들 그런 데이터들이 이 내부 SDRAM이나 그런 외부 SDRAM이나 그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보통 오디오 DSP에서는 뭐한 프레임이나 두 프레임 정도를 보고 나서 얘를 오디오를 뭐 돌비다 DTS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하고 뭐 PCM으로 인식을 한다거나 그래서 아니면 뭐 다른 AAC로 인식을 한다거나 그래서 잘못된 디코더를 올리고 PCM 디코더를 올리고 AAC 디코더를 올려서 실제는 DTS인데 그래서 디코딩이 제대로 안 되고 노이즈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내부 메모리 블럭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들어오는 오디오 패킷의 그 프레임 수를 더 많이 축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헤더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무시해버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포맷에 맞게끔 들어온 데이터만 제대로 인식을 해서 오토 디텍트를 해서 제대로 된 디코더를 올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부 메모리가 많으면 이제 훨씬 더 장점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페리퍼럴에 관련돼서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지금 TI는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메모리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붙일 수가 있고요. SDRAM 같은 경우는 지금 SDRAM 하나를 붙이실 수도 있고 두 개를 붙이실 수도 있고요. 요 그림에서는 4메가 뭐 16비트 4뱅크 짜리 두 개를 붙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SD램도 붙이고 노아 플래시, 낸드 플래시 이렇게 따로따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AVR 같은 경우에는요. SD램 하나에 플래시 하나 이 정도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IP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뭐 IP나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 된 그 오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플래시 사이즈도 이제 정해지고 그다음에 딜레이가 오디오 딜레이를 얼마나 줘야 되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SDRAM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페리페럴 중에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포트들이고요. MCASP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요 포트들이 MCASP 0, 1, 2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특성이 다른 이제 오디오 포트들이 있습니다. 예, 뭐 플렉서블 시리얼 포트고요. 인풋 아웃풋 이제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클럭은 예, 각각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인 클럭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PLL을 돌려서 클럭을 제너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외부 클럭을 받아서 걔를 동기화시킬 수도 있고요. 예, Y2S의 데이터 핀들 이제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TI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받고 내주는 그런 오디오 포맷은 left justified, right justified, 그다음에 I2S, 그다음에 예, 그거 이외에 이제 DSD라는 이제 포맷인데 그건 SACD에 관련해서 이제 특별하게 나온 포맷이고요. 그거는 제껴드리도록 이제 left justified, right justified, I2S 이런 포맷들을 뭐 인풋으로 받을 수 있고 아웃풋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던 것들이 이 오디오 포맷이었는데 left justified, right justified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I2S 포맷인데 left justified 포맷은 이제 오디오 구성은 오디오를 이제 시리얼 오디오를 전달을 하려면 마스터 클럭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 클럭이 있고요. 그다음에 LR 클럭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요 세 클럭하고 데이터가 이제 동기를 맞춰서 오디오를 시리얼로 보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는데요. 이제 마스터 클럭은 이제 우선 비트 클럭을 보시면 비트 클럭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LR 클럭은 이제 프레임 싱크라고 해서 이제 레프트 데이터, 라이트 데이터 그래서 레프트 채널 데이터, 라이트 채널 데이터, 다시 레프트 채널 데이터 그래서 이건 레프트 채널에 대한 데이터가 실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라이트 채널에 대한 데이터가 실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레프트 저스티파이드 그 다음에 라이트 저스티파이드 I2S 이런 포맷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클럭은 이제 비트 클럭에 뭐 256FS다 384FS다 512FS다 그런 것들은 이제 256이나 384나 그런 숫자들을 곱한 그런 숫자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스터 클럭이 높아질수록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나쁜 점은 여기서 이제 방사가 일어나게 되는 클럭이 높아지면 이제 방사 문제가 EMI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left justified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left justified라는 거는 이게 LR 클럭이 있다. LR 클럭이 이렇게 있으면 left justified는 왼쪽에다 이제 데이터를 밀어넣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LR 클럭의 주기가 한 주기에 left 쪽에요. 비트 클럭이 32개가 32비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left justified의 포맷이 24비트나
16비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처음부터 맞춰서 16개를 사용을 하고요. 요 뒤는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로 넘어가게 되고요. 요게 L 쪽 데이터고 R 쪽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라이징 엣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 구간을 사용하고 요거는 이제 제로로 남겨놓게 되고요. Right Justified는 이제 반대로 오른쪽으로 붙여서 넣겠죠. 예, 그래서 여기든 이제 존재를 하지 않고요. 이제 요 후에 나온 요것들의 문제가 나오 요거 요것들을 사용을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나온 게 지금 LR 클럭하고 비트 클럭하고 동기가 제대로 안 맞아서 뭐 비트 클럭이 약간 앞으로 간다거나 약간 뒤로 간다거나 그런 시스템의 뭐 지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요 첫 번째 비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개발된 게 I2S 포맷이고요. I2S 포맷은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요 데이터 비트 하나를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깨지게 되는 경우는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원 비트를 남겨놓고 요건 이제 안 쓰는 거고 여기도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좀 안정 시스템의 안정성을 기하는 그런 포맷으로 I2S가 나왔고요. 현재는 이제 I2S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뭐 오디오 코덱이라든가 DAC라든가 ADC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한 요 세 가지 포맷은 전부 다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안정성이 높은 거는 I2S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오디오 포맷이었고요. 예, 그래서 오디오 포맷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클럭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클럭은 내부 PLL을 이용해서 분주를 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클럭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디오 데이터랑 클럭들이 들어올 때 인풋으로 받을 때 그 들어오는 클럭에 그 동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예. DIT 요거는 SPDF 이제 포맷을 포맷이 지원되는데요. 여기서 지원된다는 말씀은 이제 아웃풋만 지원이 됩니다. 인풋은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SPDF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DIR 같은 거를 써서 걔를 비트 스트림으로 바꾸어서 이제 I2S 포맷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멀티 채널 오디오 시리얼 포트 중에 2에만 아웃풋으로 포트가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상. 예, 그래서 SPDF IEC 60958-1 포맷에 맞게끔 되어 있고요. 요 포맷에는 그러니까 이 DSP에서는 요 오디오 데이터의 오디오 스테이터스 채널 스테이터스 정보들을 이 IEC 60958 포맷에 맞게끔 그 데이터 비트들을 요 포맷은 뭐냐면 그 SPDF 포맷은 각 그 패킷마다 맨 마지막에 그 4비트가 채널 스테이터스 정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DSP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예, 네 핀까지 지원이 되고요. 지금 RX 쪽에는 256 바이트. 아, MCS 이제 멀티채널 오디오 포트에서 제로 원에는 이 지금 256 바이트까지, 그다음에 2 포트에는 64 바이트까지 이제 지원이 됩니다. 버퍼의 사이즈 내용이었고요. 예, 오디오가 오디오 패스를 이제 표현해주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디오 인풋 아웃풋 이제 데이터 핀들이고요. 그다음에 클럭 핀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 이것도 클럭 핀들이 존재를 하고 뮤트 핀뭐 이런 것들은 GPIO를 이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요런 클럭이나 클럭하고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에 데이터는 시리얼라이저라는 것들을 이제 거쳐서요. 이 트랜스미트 포맷 유닛, 뭐 리시브 포맷 유닛 요런 것들을 거쳐서 파이포 메모리를 거친 다음에 데이터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데이터는 이제 아웃풋으로 처리가 돼서 내보내주는 그런 게 되고요. 이제 클럭들이 여기서 아까 각각 그 독립적인 클럭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요 클럭 프레임 싱크 제너레이터가 각각의 두 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랑 아웃풋에 대해서 클럭들을 동기화시켜 요두 개가 동기화가 되면 동기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예, 요게 이제 클럭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 예, 각각 다른 클럭. 요게 요 위에가 지금 트랜스미션 섹션이고 리시버 섹션이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내부 구조 거의 동일하고 여기 마지막에 하나 요 에이싱크 요쪽을 이용해서 동기를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 그거를 차이를 이제 차별을 둘 수가 있고요. 클럭 소스는 내부 PLL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의 마스터 클럭이 될 수도 있고요. 비트 클럭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레지스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지스터를 컨트롤해서 내부 동기화라든가 아니면 인디펜던트로 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프레임 싱크 관련해서 전장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리얼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주로 이제 오디오 쪽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요거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I2C가 두 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커뮤니케이션 할때 지금 전통적으로 AVR 같은 경우는 뭐 외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는 주로 SPI를 사용을 하는데요. I2C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 전통 지금 AVR 같은 경우는 주로 SPI를 많이 사용하네요. 그 플래시라든가 외부 MCU 이런 것들은 주로 SPI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I2C는 예, 400kbps까지 지원이 되고요. 요 내용은 그 뒷단에 I2S 포맷 말고요. 그 PWM 포맷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디지털 앰프를 달아줬을 때 PWM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앰프를 달아주면 얘 출력을 받아서 바로 이제 신호를 PWM 신호를 증폭을 하고 그 뒤에 필터를 써서 깎아주면 바로 이제 아날로그 오디오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UART 제공이 되고요. 예, HPI는 뭐 많이 안 쓰고요. 그다음에 MMC SD 카드 인터페이스, SDIO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요런 SDIO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는 오디오
뭐 PCM이나 뭐 MP3나 WM이나 이런 오디오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외부 메모리의 데이터를 레코딩을 해서, 그러니까 디코딩을 해서 다시 엔코딩을 해서 원하는 포맷으로 레코딩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가 있고요. USB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USB가 제공이 돼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MFI 기능, 애플 MFI라고 해서 이제 Made for iPhone, iPad 해서 iPad Docking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iPad에서 넘어오는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그걸 또 시그널 프로세싱을 거치면서 거기에 오디오 효과들을 넣고 그다음에 출력을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이외에 USB 스토리지에 담긴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디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쪽으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그 MFI 아니면 하나는 그 오디오 플레이백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더넷 맥이 제공이 되는데요. 얘는 그 아까 그 DA830이라고 하는 ARM하고 DSP라고 같이 존재하는 그 디바이스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는 가능한 솔루션은 그 말씀드렸던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에 접속해서 거기에서 스트리밍을 받아서 오디오를 디코딩하고 내보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고요. 예, LCD 컨트롤러 이것도 그 DA830에서만 제공이 되는데요. 얘는 LCD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오디오 방송국에 보면 되게 오디오 방송국들의 메인 페이지들이 화면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오디오 스트리밍이 전달이 될 때 그 패킹 내부에 그 썸네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얼굴이라든가 그 자켓 표지 그런 것들이 JPEG 파일로 조그맣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LCD 출력으로 출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고요. 예, 이건 DMA 기능이고요. 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그 메모리에서 메모리 투 메모리 아니면 메모리 투 페리퍼럴 아니면 페리퍼럴 투 메모리 이런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굉장히 적은 사이클 안에 데이터를 옮겨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RTC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RTC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가능한 아직 뭐 커스터머를 위해서 아직 구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내용은 오디오 스트리밍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 기간 오디오 스트림 이제 그 플랫폼은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가 들어온 아날로그 오디오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를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서 오디오 앰프를 통해서 이제 출력이 되게 하는 상태, 요 상태 그러니까 노멀 오퍼레이션 상태겠죠. 여기에서 오디오가 한동안 안 들어온다라는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제 그 소비 전력을 줄이는 그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서요. 그런 유럽 쪽의 바이어들은 그런 기능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정 기간 데이터가 오디오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스탠바이로 가는 경우 그런 이제 특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구현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구현은 가능하고요. 아직 그거 가지고 실제로 구현한 커스터머는 일본의 하나 업체는 구현 직접 구현했다고 들었고요. 그건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일정 기간 내에 샘플들을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의 평균 값을 내서 일정 레벨 이하면 이건 노이즈로 보고 예 뭐 세트를 끄거나 인터럽트를 발생시켜가지고요. 그런 신호가 가능합니다. 네.
예, 요게 이제 DSP의 이제 페리퍼럴까지 보신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그 지금 DSP에 대한 내부 구조라든가 페리퍼럴들이라든가 요것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네. 저기 RTC하고는 지금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 RTC 기능 어차피 시계 기능하고 거의 관계없는데 네. 지금 그 오디오 데이터 들어온 거 네네. 네,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RTC가 특별하게 거기에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시간을 정해서 뭐 1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3분이라든가 어느 일정한 시간 기간 동안 이 축적된 데이터를 매저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클럭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주 용도가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네. 뭐 들어오는 그 선수들도 네. 그걸로 해가지고 더 설명을 좀 네, 예, 맞습니다. 하시면 됐습니다. 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은 그 여기서 TI에서 제공하는 기본 PA SDK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지만 거기에 이제 사용자가 구현할 수 있는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짜서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이 그 오디오 프로세싱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능을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VM을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자리 앞에 있는 EVM이고요. 요게 그 이름이 DA830 DSK 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TI의 DA830 IC를 이용을 해서 이 스펙트럼 디지털이라고 하는 TI의 서드 파티입니다. 그래서 EVM을 제조하는 서드 파티고요. 거기에서 만든 이제 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디오 보드 쪽이고 요건 이제 DSP가 들어간 메인 보드고 뭐 이더넷이라든가 UART라든가 그런 뭐 JTAG 물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UI 보드라고 해서 이제 LCD 창이 달려 있고 요거는 그 DA830에서만 그러니까 ARM이 들어간 DSP에서만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DA808 아니면 810 요런 쪽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DSP only 디바이스는 요 보드는 필요 없이 얘랑 얘랑만 연결하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동작이 가능합니다. 구조를 보시면 예, 32비트,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DSP가 들어가 있고요. 예, SDRAM이 올리 메가비트가 외부에 달려 있고요. UART가 있고 지금 코덱은 AIC3106 이제 TI에서 만든 오디오 스테레오 코덱이 들어가 있고요. USB 인터페이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830을 위해서 이더넷 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플레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말은 그 온보드 USB JTAG 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JTAG 에뮬레이터가 이 보드에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PC로 그냥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에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MMC SD 카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디오 보드 쪽을 말하는 건데요. AKM 거 DIR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ADC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예, 오디오 인풋 아웃풋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830용으로 LCD 쪽 들어가 있고요.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요 DA8 시리즈의 오디오 DSP를 이용을 해서 실제 보드를 꾸미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요 링크로 이제 spectrumdigital.com 들어가셔서 뭐 DA8300을 치시면 요어이 보드에 대한 회로도 거버 파일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드웨어를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테크니컬 도큐멘트들을 전부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우선 하드웨어가 나오게 되면 그 하드웨어가 잘 구성이 됐는지 이 보드 브링업을 할때그 메모리 테스트라든가,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디지털에서 이 테스트 이그젬플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TI에서 제공을 하는 컴파일러가 CCS라고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현재 PC에 다 깔려 있는데요. 여기 이 CCS를 이용한 그 예제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외부에 있는 SDRAM에다가 데이터를 계속 썼다 줬다 썼다 줬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이 패턴의 임패던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예제들 SDRAM 플래시 마찬가지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페리페럴 뭐 I2C라든가 UART 그런 쪽도 테스트 이그잼플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드를 꾸미셔서 테스트하기에는 환경이 좀 좋은 편이고요. 예, EVM 오디오 보드 쪽에는요. 디지털 옵티컬 인, 뭐 옵티컬 아웃 이런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컬 코악셜 셀렉트 스위치가 있고 요거는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쪽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I2S 데이터를 ADC 거쳐서 나온 쪽이고요. 그리고 예, 이더넷 포트들, 그다음에 시리얼 포트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부트 모드 셀렉트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트 모드들이 제공이 되고요. 네, 그건 나중에 또 이렇게 설명하는 장이 있습니다. 예, USB 에뮬레이션 포트. 요거는 JTAG 외부의 에뮬레이터를 JTAG 포트를 이용해서 에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그거 이외에 그거보다 이제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에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예, EVM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오디오 보드에서 뭐 SPDIF 인풋이라든가 예, DIT 이것도 SPDIF 아웃풋이죠. 어차피 인풋 아웃풋 그런 것들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코덱들이 제공이 되고요. 예, 8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인풋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필요하신 내용이 예, 지금 SDRAM 외부에 올리 메가비트 하나짜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플래시 32메가비트 정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 정도 구성이면 지금 AVR 쪽에서 사용하는 그 돌비 DTS HD급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요런 요 정도 메모리면요. 그래서 이 정도 메모리 구성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나머지는 뭐 인풋 아웃풋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지금 예, 이쪽은 이제 DSP 쪽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DIR, DAC가 같이 돼 있는 IC가 있고요. ADC의 경우를 들어서 이제 클럭이나 데이터들에 대한 커넥션 부분입니다. 요 장하고 다음 장하고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 DIR 쪽에서 RX로 받는 펑션일 경우, DIR에서 자체적으로 크리스탈로 클럭을 제너레이트해서
마스터 클럭을 받고 그다음에 비트 클럭하고 LR 클럭도 받는 그런 게 구현이 될 수 있고요. DAC의 경우에도 클럭을 전부 다 받고 DAC에서 발생된 클럭을 ADAC로 넘겨주는 그렇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제 클럭이 동기화가 되겠죠.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예, ADC의 경우에 이게 이제 동기화가 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EBM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